진짜 공주가 되는 시간.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 리본을 들을 시간이 됐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 리본을 자신의 어느 부위라고 그랬었죠? 머리카락, 그죠? 라푼젤이 만약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마음대로 흔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잘라졌어요. 엉키고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거예요. 그죠? 머리도 엄청 더러워졌을 거고. 자, 이 리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말에 맞춰서만 아름답게 표현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리본 돌리세요 하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돌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프린스분들, 우리 프린세스들한테 리본 나눠주세요. 리본 잡은, 먼저 잡은 친구들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세요. 여선생님이랑 나쁜 것도 잘 지키겠네요. 네, 자, 리본을 보면 이렇게 하얀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리본대라고 해요. 리본대 끝에 검은 색깔로 고무가 있죠? 네, 거기에 손바닥 가운데로 리본 고무로 딱 붙이고 그대로 손가락을 감싸주세요. 네, 다음에 팔을 쭉 펼쳐주고 손목은 내려줄 거예요. 네, 내려서 그리는 거예요. 반대손은 우리 손허리. 한번 그려볼 건데요. 처음 그릴 때는 코일 그리기예요. 첫 번째 그리기는 코일 그리기. 따라해볼게요. 코일 그리기. 코할 때 코. 코일 그리기. 네. 자, 동그라미를 일정하게. 빨리 안 그려도 돼요. 엉키는 친구들이 이제 프린스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덟 박자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반대손도 해볼까요? 반대손 마찬가지로 손바닥 가운데 그대로 감싸서 손목을 내리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잘 그렸어요. 두 번째로 배울 거는 파도 그리기예요. 파도. 코를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오, 코일 그리기보다 좀 더 쉽죠? 너무 잘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준비. 시작. 하나, 그쪽에서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음 동작은 큰 동그라미예요. 큰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울 그리기는요, 팔자 그리기예요. 숫자 팔 모양 있죠, 팔. 네, 요 세워진 팔 모양을 눕혀서 자기 앞에서 S자로 하나, 둘 그려볼까요? 팔자. 네, 팔자, 팔자, 팔자.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우리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한번 첫 번째 그리기가 무슨 그리기였는지 기억나는 선생님. 어? 코일 그리기. 준비 시작. 하나, 코일 그리기. 네, 두 번째는 파도, 파도 그리기. 세 번째는요, 큰 동그라미 그리기. 마지막 네 번째는 팔자 그리기. 네, 우리 그러면 이따가 음악에 맞춰서 할 안무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아시죠? 선생님이 천천히 동작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맨 처음 배웠던 코일 그리기를 하면서 옆으로 한번 이동해서 플리에, 반대쪽 플리에, 한 번 더요. 셋, 넷. 그치. 요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 더 다시. 안 어려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박자 맞춰서 시작. 하나, 플리에, 둘, 플리에, 셋, 플리에, 넷, 플리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파도 그리겠죠? 다리를 좀 더 벌려서 많이 앉아. 플리에 많이 벌리고, 위로 채고. 둘, 채고, 다시 코일 그리면서 업 하면서 턴 누를 거예요. 제자리에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엔, 둘, 엔, 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일수록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진정한 프린세스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배울 동작은요, 코일 그리기 하면서 캉캉 춤이라고. 선생님 잘 보세요. 무릎을 들었다가 차고, 들었다가 차고, 들었다가 차고, 들었다가 차고. 네 번 동작해 볼게요.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엔. 다음에 큰 동그라미 그리면서 한번 이동. 엔, 둘, 엔. 똑같이 턴 누를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그 다음에 우리 큰 동그라미를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활자 그리기 연결. 일곱, 여덟. 반대손도 하나, 둘, 셋, 넷. 활자 그리기, 둘, 셋, 넷. 요렇게 두 번 반복을 할 거예요. 두 번 반복을 한 후에는 리본대를 살포시 자기 앞에 내려놓고요. 살포시 내려놓고요. 오른손 날개, 왼손 날개. 양손 두 팔 크게 벌려서 업! 엔 업! 돌아세요. 암호 상태로 돌고 다운. 자, 자신의 드레스 치마를 딱 살짝 잡아주세요. 바로 캉캉춤 시작.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소리가 중요해요. 총소리 나게 키스. 인사 끝 포즈까지가 마무리예요. 우리 한번 음악 없이 동작 한번 더 연습하고 음악을 맞춰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준비. 다리 모으고 손, 허리. 자, 코일 그리면서 준비.
재밌었어요? 자, 오늘 배운 스트레칭은 집에서 매일 1분씩 엄마와 함께하면 몸도 건강하고 키도 쑥쑥 크고 아주 예뻐질 거예요. 집에서 엄마를 한번 연습해 보기예요. 알겠어요? 자, 프린세스 포지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나요?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를 검색 후 구독을 누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3시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그리고요, 100회 동안 출석체크를 빠지지 않고 한 공주님들께는 이곳 공주학교에서 열리는 파티에 오실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아름답게 친절하게 밝은 미소로 안녕!